안녕하세요. 앨리스의 놀이터입니다. 오늘은 꽃야수 하나를 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스티 스티치를 배워볼게요. 피스티 스티치는 우리가 잘 아는 프렌치노 스티치하고 거의 똑같아요. 프렌치노 스티치는 바늘이 뒤에서 나와서 실을 바늘에다 감아준 다음에 제자리로 들어가죠. 바늘이 나왔던 자리에. 근데 피스티 스티치는 내가 원하는 자리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둥이 생기도록 만드는 스티치를 피스티 스티치라고 합니다. 프렌치 노트를 많이 쓰시기 때문에 금방 배우실 수 있는 그런 스티치고요. 그 기둥의 길이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실 수 있는 그런 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피스티 스티치를 가지고 꽃의 수술하고 꽃을 만들어 보았어요. 먼저 이번에 놓는 것은 꽃 수술인데 반짝반짝하는 DMC4로 놓아봤습니다. 이 실이 참 이쁘긴 한데 조금 뻣뻣한 감이 있어요. 그래서 긴 거 쓸 때는 잘 못 쓰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꽃 수술이 아니라 꽃 수술처럼 생긴 꽃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제가 이 비슷한 꽃을 봤는데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름은 그 꽃 이름은 잘 모르겠고요. 한번 비슷하게 표현해 보려고 놓아봤습니다. 근데 이 피스티 스티치가 피스티 스티치가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 한 송이 놓고 위에 한 송이를 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피스티 스티치로 꽃들을 다 수놓았고 이제 이번에는 아웃라인 스티치를 지금 표시해 놓은 곳에 적용해서 놓아 보도록 할게요. 실은 지금 이 잎사귀를 놓기 위해서 에뚜아사를 사용했습니다. 에뚜아사는 굉장히 부드러운 실이에요. 그래서 너무 길게 끊었으면 또한 이 실도 좋지 않기 때문에 짤막짤막하게 좀 잘라서 쓰는 것이 좋은 실입니다. 먼저 아웃라인 스티치로 테두리 두르고요. 안까지 다 채워주도록 할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 스티치들도 그런 방식으로 해서 수를 놓았거든요. 라인에 적용되는 수가 여러 가지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아웃라인 스티치도 있고 또 체인 스티치도 있고 스플릿 스티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이 면을 채워줄 때 이 라인을 하는 스티치로 해주면 굉장히 탄탄한 느낌이 있어서 자주 사용하는 편이에요. 스플릿 스티치도 많이 사용하고요. 근데 지금 오늘은 아웃라인 스티치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테두리를 먼저 다 놓아주시고요. 그리고 면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가운데에 나누어서 한쪽 한쪽 해주셔도 되고 이렇게 작을 경우에는 그냥 해주셔도 되는데 저는 요번에 반을 나누어서 한번 해봤어요. 제가 얼마 전에 다이소에서 실을 몇 개 사온 것 중에 초록색 실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린넨사였어요. 그 용도는 이렇게 수놓는 데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뭐 코바늘 이런 걸로 뜨는 용도였는데 너무 이뻐서 이번에 여기에다가 사용을 해보려고 했더니 실이 막 바스러지는 실이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못하고 그냥 이 실로 놓았는데 이 실로 놓은 것이 더 잘 된 것 같아요. 훨씬 더 이쁜 것 같으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잎사귀는 다 수를 놓아 주었습니다. 옆에 잎사귀도 다 놓았고요. 이번에는 아웃라인 이용해서 꽃을 하나 놔줄 거예요. 이 꽃을 전부 다 아웃라인 스티치로 메꾸는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는 테두리만 아웃라인 스티치로 해주고 나머지는 이따가 프렌치노 스티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웃라인 스티치를 한 겹으로만 두를 거고요. 저 밑쪽에 리본이 있는 쪽에 또 요 꽃이 있는데 거기에는 한 두 겹 정도로 제가 돌려줬어요. 그러면 꽃 모양이 또 틀려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응용해 가면서 해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자, 이제 프렌치넛 스티치 표시해 둔 곳 놓도록 하겠습니다. 프렌치넛 스티치로 저렇게 아까 만든 아웃라인 스티치 안에다가 꼭꼭 채워주는 거예요. 여기에는 실 두 가지를 이용해서 꽃을 만들어 봤어요. DMC4 일반 25번 사하고 이펙트4를 섞어서 한번 해봤어요. 일단 25번사로 해놓고 군데군데 반짝반짝 보이게끔 이렇게 수를 놓아봤는데요. 놓고 나서 보니까 너무나 예쁜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실들이 왠지 좋더라고요. 봄볕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지 기분이 좋아지게 하는 것 같아요. 자, 꽃에는 이제 다 놓았고요. 주위에도 몇 개 같은 색으로 놓아보도록 할게요. 꽃 주위니까 같은 계열의 색으로 해서 프렌치넛 스티치를 군데군데 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을 바꾸어서요. 3046 DMC 25번사랑 이펙트4 은사를 섞어서 한번 놓고 있어요. 이렇게 섞어서 군데군데 지금 씨앗이 퍼지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수를 놓고 있고요. 도안에 이 퍼져 있는 씨앗수 프렌치넛 스티치는 표시를 해두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수 놓으면서 중간중간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곳에다 더 채워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놓았던 꽃좀 보시면은 참 이쁘죠? 자, 이렇게 빈 공간에 위쪽에도 조금 놔줄 거고요. 저는 이렇게 봄 되면은 흩날리는 씨앗들이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면서 대충 놔봤는데요. 이렇게 도안에 없이 채워가다 보면 멈추지를 못하고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단점이긴 한데 그래도 몇 개만 더 놓고 프렌치넛 스티치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프렌치넛 스티치 마무리 하고 다음은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 놓겠습니다.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들. 자, 이렇게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를 놓아주는데요. 뭐 작은 꽃잎 같기도 하고 꽃망울 같기도 하고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 봤어요.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 해놓고 그 안에다가 스트레이트를 하나 내지 두 개 넣어서 좀 볼륨감 있게 표현해 보고자 했는데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방법 사용해서 하시면 예쁠 것 같아요. 지금 놓고 있는 수는 제가 은사랑 25번사랑 섞어서 쓰고 있고요. 은사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은사가 두 줄, 25번사가 한 줄 들어갔어요. 그리고 옆에 놓아져 있는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는 그냥 단색으로 25번사 하나만 가지고 놓았어요. 여러 군데가 반짝거리면 또 그건 지저분할 것 같아서 한두 개만 포인트로 놓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예쁜 꽃자수 한번 나와봤어요. 봄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예쁜 자수 놓으시고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고 구독도 꾹 눌러주세요.